새해 금연 결심 많이 하죠. 특히 올해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문구와 피해 사진을 넣는 등 시각적 충격을 주는 금연 정책이 눈에 띕니다. 새해 금연 다짐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흡연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이 직접 증언한 공익 광고입니다. 각종 질병 그림과 경고 문구가 표시된 담뱃갑까지 충격적인 이미지로 금연을 유도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림을 보니까 제 폐도 그럴 것 같아서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 2일 광주의 한 보건소,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방문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담뱃값이 대폭 오른 지난해에도 광주 5개 자치구의 금연 클리닉에 만 명 이상이 등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다시 흡연자로 돌아섰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2, 3일 뒤부터 찾아오는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의지뿐만 아니라 금단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흡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특히 여성과 청소년분들의 금연의 의지를 다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센터들이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와 여성 장애인 등 흡연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금연에 성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